서세원 서종희 부부의 갈등은 폭행설로 논란이 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종희 씨가 서세원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면서 두 사람의 향후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극비 출국에 이어 극비에 귀국한 서정희 씨를 생방송 스타뉴스 W가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세원 서정희 부부가 때아닌 폭행 공방으로 파경술에 입싸여 두 사람의 행보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정희는 일부 기자들에게 지금은 경황이 없어 힘들지만 제가 곧 말씀드리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채 지난달 22일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서세원은 서정희의 출국 바로 전날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에 서정희에게 해를 끼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설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의문점과 루머에 관해 양측 모두 불분명한 입장을 보여 그 진실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서세원이 서울 가정법원에 직접 출두. 폭행이 없었다는 거에 대한 일종의 반증이신가요? 5일에는 서정희가 경호원을 대동하고 극비리에 귀국. 1번. 거꾸로 가요? 두 사람의 모습을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현재 서세원은 서정희를 밀쳐 다치게 한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서정희는 서세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서세원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해 두 사람이 파경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는데요. 서정희는 사건 발생 후 담당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전치 3주의 진단서도 제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만나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부부가 만나게 되면은 더 큰 또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증거가 좀 부족하다고 쉽게 접근 증명하고 있고요. 이 전문가는 서세원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접근금지를 풀어달라 이런 차원인 것 같고 피해자의 의사가 변하지 않는 한은 항고를 통해서 쉽게 1심 법원의 결정이 변경되거라든가 줄여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한편 서세원은 사건 발생 후 서정희와 함께 거주하던 서울 청담동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놓은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실제로 서세원 서정희의 집에는 현재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유주 서정희는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 후 5월 중순경 이 집을 전세로 놓았는데요. 서정희의 이 같은 행보에 서세원 서정희 부부의 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진전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금 난설부터 영화감독 하차, 폭행설, 서정희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최근 가정 안팎으로 큰 몸살을 앓아온 서세원. 외부 노출을 자제하며 사건 관련 내용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3일 오전 서울가정법원에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서세원의 항고심이 열렸습니다. 오전 10시 50분경 서세원이 서울가정법원에 출두하며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측근 3명과 함께 온 서세원은 예상치 못한 취재진의 등장에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청바지에 회색 계열의 자켓을 입고 깔끔한 차림으로 법원에 나타난 서세원. 캡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습니다. 저번에 좀 어떤 일로 오셨는지 여쭤 봤거든요. 접근금지 명령에 이의 신청했다고 하시던데요. 이유가 뭐예요? 서세원은 지난달 14일 경찰서 출두 당시 카메라를 극도로 피했던 모습과 달리 차분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폭행이 없었다는 거에 대한 일종의 반증이신가요? 폭행이 없었다는 말도 있던데 맞나요?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끝까지 묵묵부답하며 침묵했는데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서정희 씨랑 연락 전혀 안 되시는 거예요?
이날 서세원의 항소심이 열렸던 법정에는 서세원과 그의 법률대리인, 서정희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재판부 앞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제지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약 30여 분이 흐르고 서세원은 법원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세원 씨 어떻게 되셨나요? 서세원의 법률대리인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번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부분과 다른 점이 많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실관계가 언론에 알려진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맡았고, 하지만 그것은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 굳이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다툼은 모습을 보이지 말자라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제가 별도로 코멘트를 안 합니다. 서세원의 항소심이 진행된 후 이틀 뒤 생방송 스타뉴스 취재진은 서정희를 단독으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서정희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앞서 서정희는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지난달 22일 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바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입장 발표하지 않으셨는데 이 와중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유언소송 하실 거예요? 약 2주간의 미국 생활 끝에 심경의 변화라도 있었을까? 출국 때와 달리 경호원을 대동한 서정희. 에스닉풍 롱 원피스에 청자켓을 배치하고 비니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그녀는 이날 역시 매끈한 피부와 동안 외모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카메라를 보자 경호원의 뒤에 숨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눈치였습니다. 누가 무슨 일로 가고 가요? 그럼 선생님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장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사건 진행 중 서세원과 함께 살던 집을 전세준 이유에 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전세 한 말씀만 해주세요. 청담동 집 전세로 내놓으셨다는데 그 서세원 씨와 합의된 부분인가요? 서정희는 취재진에 쏟아지는 질문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아이 나 몰라. 나왔습니다. 진짜 빠졌어요. 서정희가 귀국함과 동시에 향후 행보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서세원과의 파경설, 이에 대해서는 말문을 열까? 1번. 뻗어. 아니, 접근금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저희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듣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인꼬부으로 계속 방송에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본인에게는 직접 의사를 들어야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혼 의사에 관한 질문에도 서정희는 끝까지 침묵하며 공항을 벗어났습니다. 취재진은 서정희의 입장을 듣고자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서정희의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봤는데요. 서정희 씨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법률 대리인의 부재로 만날 수 없었지만 가정의 문제로 언론에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대리인이 대리 행위 외의 행위를 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양해를 좀 원합니다. 폭행설에 휩싸이며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 서세원 서정희 부부.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도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었기에 대중은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지 아니면 봉합될지 주목됩니다.